김은경 씨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약 8억 원을 내지 않아서요.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2018년도에는요.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해서 결국 일반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.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반 회생이라는 게 이제 담보도 없이 빚이 5억 원이 넘을 경우에만 네.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종합소득 그러니까 8억을 벌었다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8억을 안 냈다는 그쵸.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저 빚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? 네, 제가 당시 이 신은경 씨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분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신은경 씨가 빚더미에 오른 이유가 사치 때문이다라고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. 이 전 매니저분의 폭로에 따르면 신은경 씨가 몇 달에 걸쳐서 옷을 1억 원어치를 구입을 하고 또 2년 동안 2억 원 상당 해외여행을 갔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1억 원의 쇼핑, 옷만 1억 원어치를 샀다는 거잖아요.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? 이게 당시 신은경 씨 또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전에 한 드라마에서 재벌가 며느리 역할을 맡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들을 입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협찬이 안 되더라. 그런데 이제 곡이 끝나고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미리미리 의상 준비해놓고 차질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신은경 씨가 백화점에 가서 아주 고급스러운 의상 한 3, 40벌을 미리 구매를 합니다. 근데 이게 어찌나 비쌌던지 그 3, 40벌의 값이 1억 한 1,800만 원이었다 그래요. 아이고 그런데 드라마가 무산되면서 출연하지 않게 된 거예요. 사실 그 사이에 또 신은경 씨가 옷을 입은 거죠. 이거를 돌려주면서 아유 입은 값이에요 하고 4천만 원을 돌려뒀자지만 이게 지금 어디 가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사실 배상을 하려면 1억 1,800만 원을 다 했어야 됐죠. 그리고 저도 당시에 그 매니저분과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그 4천만 원 마저도 전 소속사에서 변제를 한 거였다네요. 그럼 4천만 원 소속사에서 변제했고 나머지 돈은요? 누가 해야 될까요? 이 사건에서 의아하게도 백화점의 직원분이 변제를 했다고 합니다. 매장의 직원이요? 네, 그렇습니다.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시 이 신은경 씨는요. 돈을 갚지도 않고 옷도 안 갖다 준 상태였던 거예요. 그래서 백화점 여직원이 이 회사에서 그럼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. 어떻게든 이걸 돈이든 옷이든 메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계속 추궁을 당하다가 결국 이 직원이 본인의 은행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피해를 보상을 하고 야, 이 직원 어떻게 해. 너무 억울한 상황이 그러네요.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 후에 퇴사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참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. 신은경 씨 입장은 어때요? 일단 신은경 씨는요. 촬영용으로 고급 의상을 구입을 하고 어차피 그 드라마 출연 계약 후에 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결제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 편성 자체가 아예 불발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. 그럼 당연히 돈을 못 받죠. 그래서 매장에 돈을 갚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게 해명이 되나? 안 되죠.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직원이 대출 받아서 이거. 그러면 이 옷값은 그냥 이걸로 끝? 일단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요. 그걸 직원이 다 쓰고. 어떻게 하겠습니까? 맞습니다. 회사도 관두고. 네. 야 이건 너무 어쨌든 그 옷은 뭐 사치라니 뭐 그렇게 됐어요. 네.